감히. 참 7명이 전원이 와서 이렇게 상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렸다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사실 사정상 잘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. 그래도 BTS의 멤버 한 명으로서 제가 대표해서 한번 수상 소감을 이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RM 친구가 아니라서 막 말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하지는 못하고요. 네, 솔직담백하게 제 생각을 한번 담아보고 소감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. 참 2022년 방탄소년단에게는 참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걸 이겨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찾는 방법을 갈구하는 뭔가 다 큰 7명이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희망의 노래도 불렀고요.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으로 좀 소가리를 하며 결국 우리 자신들이 좀 행복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고 행복을 선사를 해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여러 부분으로 과감하게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행동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정말 그리고 이 순간이 왔고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까지 왔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희는 믿음으로 좀 함께하는 시기가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사실 올해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좀 대단한 업적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올해 가수상이라는 거는 정말 또 겸손하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받겠고요. 그리고 사실 올해를 잘 마무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멤버들 모두 현재 자기의 뒤를 돌아보며 좀 하나씩 자기들의 뿌리를 뭔가 건드려보며 각자가 개인에 맞게 성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에 있어 뭐 이제 곧 나오는 RM 친구의 앨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멤버 개인의 뭔가 활동과 그런 행보들을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있게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